예, 오늘 우리는 십계명 중에서 처음에 네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외우기도 하시고 또 설교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십계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 딱 떠오르십니까? 모세의 두 팔에 들려진 커다란 그 돌판, 예. 그리고 거기 새겨진 열 개의 계명, 예. 이 모습에서 이미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엄중한 규율이라는 이미지가 느껴지죠. 또한 십계명은 그 내용상 매우 엄격하고 일방적이며 우리를 옭아맨다는 부담도 느껴집니다. 실제로 십계명을 보면 첫 계명부터 뭐뭐 하지 마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계명도 뭐뭐 하지 마라, 셋째도 하지 마라입니다. 이렇게 열 계명 중에 뭘 뭐뭐를 하지 마라가 여덟 개이고 하라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는 금지 명령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든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십계명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묵상하고 이 십계명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분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십계명은 학교의 학칙이나 직장의 근무 규정 같은 그저 딱딱한 규정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제대로 알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최소한의 사랑의 서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약은 계약과 성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서로의 이익이나 안전을 목적으로 서로 의무사항이나 규정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은 결혼하는 남녀처럼 상대를 위해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작은 약속도 제대로 지킬 신실함이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계약이 아닌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머리에 설원격으로 십계명을 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머리에 팔복의 말씀을 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어졌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정말 서론, 기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옭아매거나 괴롭히거나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약의 성격상 이 계명과 율법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사랑과 헌신의 약속이고 이것만은 어기지 말라고 당부하는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남녀가 이제 상대에게 자기 인생 전부를 내맡기며 이렇게 몇 가지 당부를 한다고 합시다. 첫째, 당신은 나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두지 말라. 이건 당연하죠. 예. 이게 족쇄입니까? 아닙니다. 둘째, 당신은 다른 남자나 여자의 사진 또는 그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간직하거나
묵상하지 말라. 당연하죠. 한때 다른 이성을 사귀었더라도 이제 결혼하면 그 사진이나 물건들 다 치워야 합니다. 용납할 수 없죠. 셋째, 당신은 이제 나를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것도 당연하죠.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면 그 짝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부부는 상대를 존귀한 존재로 높이며 최고의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당신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과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와서 쉬어라. 또 주말과 휴일,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꼭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이것도 당연하죠. 여러분, 결혼할 때 이런 조항을 일일이 써서 서약하는 커플은 거의 없겠지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약속을 기분 나빠하거나 속박한다고 하거나 내 인생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조항들을 기쁘게 여기고 스스로 약속하며 자신을 결속시킬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서약이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알리라는 가수의 서약이라는 노래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여자 가수 알리입니다. 아마 그 노래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게 주소서. 이거는 알 것 같더라고요.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하기를, 내 마지막 사랑이 그대이기를,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다 죽으렵니다. 그대라는 선물이 고맙습니다. 그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서약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엄청난, 아니 이런 숭고한 헌신을 약속하는 것일까요? 뭐 빚을 졌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사랑해서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희망도 없던 나를 사랑해 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었으니 나도 내 모든 것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 십계명을 다시 들여다보시겠습니까? 먼저 2절을 보시면 이 십계명에 앞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짧은 소개가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설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고 이어서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떠한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굳이 그 허술하고 자주 넘어지는 그 백성들에게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며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계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다 심판해 버리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격도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언약을 맺으시며 더 많은 사랑의 일들을 꿈꾸셨지만 최소한 이 선은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며 몇 가지 규정들을 주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나 집 사달라고 하지 않아, 나 고급차 사달라고 하지 않아, 그저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달라 하는 것과 같은 부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십계명과 율법의 바탕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만약 이 십계명과 율법에서 사랑의 정신이 빠진다면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랑 없는 율법주의 종교의 추종자들이 되어서 이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죄하고 심판하여 사형에 넘겼습니다. 우리가 십계명과 율법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행위의 종교로 볼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회복하고 사모하고 더 충만하기를 원하는 가장 첫 번째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 네 계명을 하나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당연한 계명입니다. 부부가 다른 이성을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창조하지도 그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신들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천사 중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운명처럼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만들어 온 거짓 신들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마귀는 가짜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3억 3천만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하죠. 일본의 신도는 만물의 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신을 믿어도 그 결국 목적지는 다 똑같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어느 것도 참신이 아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거짓말이죠.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고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 즉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 종교의 그 우상들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해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사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깊이 뿌리 박힌 죄성입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즉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40일이나 올라가 있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애굽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여러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게 눈에 볼 수가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 구원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엉뚱한 일을 기억코 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기였는데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크고 강력한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조물의 형상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대하심과 그 존재를 천만분의 일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우상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피조물의 차원으로 끌어내릴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자녀들, 내가 너무나 아끼는 물질, 성공,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우상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 건물을 우상시합니다.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자기 교인들의 숫자, 또 그 교회 역사나 전통, 유명한 목회자, 또 유명한 성도, 자랑이 될 만한 목회 방식 등등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그 유혹들을 늘 제거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근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라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존경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시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진지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 예배를 위해 창조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악한 행위를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나 사역자들은 다 말씀대로 살고 또 칭찬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성도들이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또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가 세상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반향과 비난은 엄청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쟨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런 짓을 해? 라고 하죠. 너는 교회 다니잖아. 왜 이런 짓을 해? 그런 소리 듣죠.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타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넌 부처님을 믿으면서 왜 이런 짓을 하니? 넌 동자신을 섬긴다면서 그렇게 사기를 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크리스찬들에게 기대를 갖고 우리를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보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좀 억울하면서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선한 행실과 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자, 큰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십니다. 자,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즉 믿음을 요청하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거두고 높아지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초과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를 하고 또 휴일도 없이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너의 방식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라, 그 하루를 온전히 내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에서 하루를 그렇게 온전히 쉬기가 쉽습니까?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광복동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이모 피자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그 이모 권사님과, 그분이 권사님 이름이에요, 예,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 예, 어떻게 피자집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IMF 때 광복동의 그 모든 가게, 음식점, 특히 피자 가게가 다 망한다고 할 때에 이 피자집만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피자업을 하던 많은 상인들이 소문을 듣고 이 권사님을 찾아와서 제발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권사님은
정말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다들 예 그러고 말고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권사님 말씀이 그러면 주일에 문을 닫고 쉬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다들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매출이 평일 6일간의 매출보다 큽니다. 안 그래도 가게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날을 쉽니까? 하길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일에 쉬어보라고 했지만 결국 그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비법이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자신의 생각과 계산, 세상의 처세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고백과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주간의 끝날인 토요일에 안식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 신약시대에는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주일에 안식을 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사역의 완성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샬롬입니다. 또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가브라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직장 문제로 또 사업상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황과 믿음을 열어달라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만 드렸다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을 안식일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하나같이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원리는 오직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실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 때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올가매는 규율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우리가 복을 받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자신의 사랑 안에 영원히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킴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